보정 기능을 적용하는 새로운 방식인 조정 레이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전까지 보정 기능 사용은 메뉴 표시줄에서 이미지, 조정 항목을 통했습니다. 이 방식의 아쉬운 점은 보정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수정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작업을 하다 보면 보정 값을 수정해야 할 일이 많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같은 기능을 써서 수정을 반복하면 이미지 품질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본래 디지털 이미지의 보정 작업이란 것은 필연적으로 데이터의 손실을 동반하는데 수정을 할수록 이로 인한 손실이 누적되는 것이죠. 원본에 해당하는 레이어를 직접 수정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이미지를 되돌려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보정 기능을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바로 조정 레이어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메뉴 표시줄의 레이어, 새 조정 레이어나 레이어 패널에서 표시한 버튼을 클릭해 나타난 메뉴에서 원하는 보정 기능 항목을 클릭합니다. 조정 레이어로 보정 효과를 적용할 때는 대화상자 대신 속성 패널을 통해 값을 조절합니다. 슬라이더나 버튼 등의 배치가 대화상자일 때와는 조금 다르지만 구성이 같기 때문에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과물만 놓고 봤을 때는 레이어를 직접 보정한 방식과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보정값을 여러 번 수정해도 데이터 손실이 누적되지 않습니다. 원본 레이어를 직접 보정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된 픽셀 데이터를 그때마다 수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보정을 반복할 때마다 데이터에 손실을 입힙니다. 반면, 조정 레이어는 픽셀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보정에 필요한 값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마지막에 수정한 값으로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정 레이어의 보정 기능은 여러 번 수정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조정 레이어의 눈동자 아이콘을 클릭해 가시성을 해제하면, 배경 레이어에는 아무것도 적용되지 않은 상태임을 알수 있습니다. 다시 가시성을 활성화한 후또 다른 조정 레이어를 생성합니다. 레이어 패널에 표시되는 조정 레이어 목록의 순서는 곧 보정 기능의 적용 순서와 같습니다. 원본인 배경을 시작으로 아래에서 위의 순서로 효과가 적용되죠. 지금은 밝기를 보정한 후 컬러를 보정하는 순서로 조정 레이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상태에서 밝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명도 대비 조정 레이어 목록을 클릭해 밝기를 다시 조절할 수 있는 것이죠. 레이어 패널에서 목록을 드래그해 보정 순서를 바꿀 수 있을 뿐 아니라 삭제해 밝기 보정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영상처럼 새 레이어를 통해 결점을 제거한 경우나 여러 개의 레이어로 이루어진 이미지에 보정을 적용하기도 쉽습니다. 만약 조정 레이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보정을 적용하기 위해 레이어를 병합하거나 각 레이어마다 같은 보정 기능을 반복해 사용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좋은 방법이 아닐 것입니다. 조정 레이어는 기본적으로 자기 아래에 있는 모든 레이어에 효과를 적용시키는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 개의 레이어로 나뉜 이미지라 할지라도 가장 위 목록에 조정 레이어를 생성하면 한 번에 보정 효과를 적용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 만드는 레이어는 레이어 패널에서 선택한 목록 바로 위에 만들어지는데요. 이 경우 가장 위의 목록을 클릭해 선택하고 조정 레이어를 만들면 됩니다. 조정 레이어를 사용할 때는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조정 레이어를 선택할 때 기능의 아이콘이나 이름이 표시된 여백 부위를 클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정 레이어의 목록을 살펴보면 사슬 모양 아이콘과 함께 흰색 상자가 표시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레이어 마스크라고 하는데요. 만약 조정 레이어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클릭하면 속성 패널을 통해 보정 값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마스크와 관련된 조작을 하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레이어 마스크에 대해서는 추후의 영상을 통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